20번은 우리 요약집 258페이지부터 259쪽까지 있는데요. 주택법상 주택의 전매 제한 파트가 있죠. 틀린 거. 이때 1번 보면 제한되는 전매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였어요. 내가 지금 분양권이라든가 또 분양가 상한제 정유택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돈 주고 파는 매매, 공짜로 명의를 주는 증여, 그리고 개입하는 알선, 이 세 가지를 금하고 있는 것이 전매행위 제한입니다. 그래서 매매하고 증여는 바로 제한되는 전매에 포함되지만 상속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제한되는 전매는 상속도 된다 이렇게 됐는데 상속은 제대요. 무슨 제대된다고요? 상속은 제대니까 바로 허용된다는 말입니다. 제한되는 전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2번도 좀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2번은 우리 요약집 251페이지하고 252쪽이 있습니다만 이 투기 과일주가 지정되어 있다. 죄송합니다. 투기 과일주가 지정되면 지정된 후 그 안에서 새로운 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취득했다. 분양권. 그러면 그 분양권은 사업체가 분양권을 취득한 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분양권 매매 증여 알선을 못하고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업 주체가 사업을 진식해가지고 바로 최초로 입주로 선정된 그 날로부터 5년이 초과할 때까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으면 5년 지나면 전매가 풀려요. 그래서 허용됩니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투기 과일주기에서 건설 공업되는 주택의 입주로 선정지 주택의 입주로 선정지를 약대로 분양권 그래요. 분양권. 그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권은 전매 장기하는 입주 모집을 하여서 최초로 해당 주택 입주로 선정된 앞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실권 이득기를 하고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 초과하면 전매 장기는 5년으로 끝납니다. 맞습니다. 다만 투기 관리 안에서 분양가 상한 주택 그 주택 입주로 선정지는 별도로 전매 장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하고요. 그걸 뺀 나머지 주택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기간 중이라도 7가지의 법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 주체의 동의하에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죠. 그 중에 하나가 3번으로서 3번은 259페이지 있는데요. 자, 상속에 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전원이 이사가 돼요. 그럴 때는 전매 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도 사업주지 등을 받아서 전매가 허용된 것도 있다. 맞습니다. 이때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간다든가 아니면 세대원 중 누군가에게 근무상 생업상 사정 발생해서 또 취약차 또 질병 치료차 결혼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다른 행정으로 이사를 간다. 그럴 때 전매를 허용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 간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 2년씩 체류한다. 그러면 그때도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를 하고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그걸 넘겨받을 때에도 바로 전매는 허용됩니다. 그리고 일부 증여를 배우자에게 할 때도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사업 주체가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분양가 상한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 부기기를 해놓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5번은 251조가 252조가 있는데 만약 전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건에 대하여 전매를 하다 걸렸다. 그래서 위반자로서 걸리면은 그 주택의 입주로 승인한 지의 전매가 이루어져서 불법으로 걸렸다. 그러면 사업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매병이라는데 그 매병을 그 매순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 주체가 해당 주택의 입자를 취득하고 보면 환매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환매가 가능하다. 입업자에게 돈 주고 다시 뺏어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환매가 허용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71번 이것은 우리 요약집 254쪽에 있는데 주택법상 공공택지, 애호택지 국장이 지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장만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해버리면 그 안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때 지정 가능 기준 지역은 이렇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전으로부터 소급하여 오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라고 칭하려고 하는데 오늘이 소관 전달을 직전으로 합니다. 직전부터 소급하여 3개월 안에 해당 지역의 주택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야 돼. 2배. 그래서 기억은 2배고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라고 칭할 수 있는데요. 첫째, 직전부터 소급해서 12일간은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말가 상승률에 얼마를 초과하냐? 또 이것도 2배를 초과하면 돼요. 2배. 그러면 지정할 수 있어요. 직전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바로 20% 증가한 지역. 그 다음에 직전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나오면은 주택을 그만 떠넘치고 밑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그때 떠넘쳐요. 그냥 주택의 월평균 청약증이 모두 5대를 초과했거나 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월평균 청약증률이 이것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니까 좀 길잖아요. 기니까 10대 1. 그냥 주택을 하면 5대 1 이렇게 좀 구분해 보세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대 1이 아니라 10대 1. 좀 자주 받으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72번. 이것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182조부터 183조가 있는데 건축법령상입니다. 건축법령상 단독택, 공동택 각각 4개씩 있죠. 단독택 다 줄까 봐요. 1 올려쳐서 4개. 그 5번에 있으니까 나눠보세요. 5번을 가서 해봅시다. 5면 건축법령상 단독택의 종류는 단독택, 다중택, 그 다음 뭘까? 다가구주택이죠. 그래서 5번 치면 다세대가 틀렸어. 다가구택 공간이 있고 공동택 종류는 아파트 10대, 그 다음 다가구 아니라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바꿔쳤죠. 이걸 정확하게 짝짓게 드시고 이것은 5번 수정해가지고 공부하시되 5번 지문에서 이제 금방 그것은 건축법령상인 겁니다. 근데 주택법령상 공동택 단독택도 달라지죠? 건축법하고는 다릅니다. 주택법령상에는 단독택 여기 4개 있는데 4개 좀 뭐 빠져요? 공간. 그 다음에 공동택 뭐 빠져요? 기숙사. 그래. 공간하고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법령상 주택 아니다. 꼭 생각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1번 중요하죠. 아파트 그대로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입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 그냥 건물 층수 5층이라고 해서 아파트가 되는 건 아니죠.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거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면 아파트입니다. 다가구택은 단독택을 줄여서 일단 주택으로 쓰는 층수 한 개, 두 개, 세 개, 3개 증여해야 되고 그것을 바닥을 잡기는 330이 아니라 660m 이하 되고 그 다음에 세대에서 19세대 이하에 돼요. 공동택이다.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3번 다세대라고 하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 이하이고 그것으로 쓰는 한 개동 바닥을 잡기는 660m 이하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그것을 쓰는 바닥을 잡기가 660m를 초과하면 열립. 그래서 4번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73번 이것은 요약집 189쪽에 있는 건데 이 건축법령상 건축허와 매도 청구 다 틀린 거 1번이 틀렸습니다만은 이 건축법상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받고 싶다 그러면 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준비해서 대지세권을 확보해서 내야 되죠. 그런데 다섯 가지 경우는 대지세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하신 데서 허가를 받아올 수 있는 경우가 5개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야, 그 돼지 사용권은 뭐 얻어 돼. 사용권은 뭐 얻으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용권을 얻어와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농태, 이렇게 공농태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분양하려고 그래, 분양. 분양을 목적으로 공농태를 건축하려는 자는 이유 불문하고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건축을 신청해 허가받으시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는 절대 건축을 받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지문이 틀린 건데요. 정리합시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농태를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까지 줄 거예요. 자는 그까지 줄 것이고, 저 일 올려쳐서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게 중요하죠.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딸랑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뭐 80% 이상, 90% 100% 필요 없습니다. 허가 안 내줍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맞아요.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대지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는 건축을 받을 수 있는 단,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대지니까 그들은 꼭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 말이고, 3번 특히 좀 봐두셔야 돼요. 건축주가 건축물 노악재 구조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게 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 소유자, 공유자 수의 80% 이상의 동의 없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인 경우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건축을 받아갔다면 그 건축주는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뭐 할 수 있어? 매도 청구할 수 있죠? 매도 청구를 할 때 시가대로 팔고 나가 이렇게 하는데, 시가란 말 알아시고, 그 다음에 법원에 따라 매도 청구를 합니다만은 매도 청구를 하기 앞서서 그 자하고 동의하지 않는 자하고 몇 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되냐? 3개월 이상. 그래서 4번, 5번 지문은 맞습니다. 4번, 5번 지문. 4번은 치과, 5번은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된다. 그 말. 핵심 용어 찍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74번. 이것은 우리 요약지 183페이지하고 184쪽에 있습니다만은 건축법령상 일종 근생에 해당하는 것, 답은 5번이거든요. 특히 여러분하고 관련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일종은 그걸로 사용되는 바다면적이 30정도 미만일 때, 그거 알았죠? 이상이면, 이상부터 500정도 미만이면 2종 근생이 됩니다. 그게 4번에 나오잖아요. 4번하고 5번을 꼭 구분하셔야 돼요. 1번부터 4번까지 묶어 쳐버려요.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서 제2종 근생 이렇게 써놔요. 1번부터 4번까지 묶어 쳐가지고 제2종 근린생활설. 그리고 5번만 제1종 근생입니다. 이용원, 미용원, 치과원, 한의원, 안마원, 안마원, 한조련, 이것들은 1종입니다. 1종. 그리고 1번 지문 좀 봐주세요.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안마실, 수술, 노래연습장, 일반병원, 이것은 무조건 규모와 감시 2종 근생이다. 그리고 2번 보면 달라진 지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서는 바다면적과 150점부터 미만이다 하면 2종 근생이고, 이상이면 써봐. 미만했다고 치고 이상이면. 이상이면 뭘까? 일학시설이다. 단란 주점이 있는데 바닥면적계 150m 이상이 뭐다고? 위락설. 그 다음에 3번 다종생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계가 500m 미만이면 이종근생이. 그러면 미만했다 떠넘치고 이상이면, 이상이면 뭘까? 숙박설. 숙박설이고, 그 다음에 4번 아까 했죠? 5번 했어요. 4번 5번 꼭 구별하세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뭐냐 그러면 크기에 따라 다르죠. 30에서 500 미만이면 2종, 30정도 미만이면 1종. 그 다음에 75번 여기는 안 나왔지만 74번에서 한번 몇 개만 생각해 볼까. 이거
유스 호스텔은 뭘까요? 건축물 용도 분류에서. 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수련스. 그 다음에 호스텔은? 오, 좋아, 좋아. 숙박사. 숙박시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오, 그래. 일반 업무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도 공공, 일반이 두 가지인데 일반 업무시설. 이 세 가지는 꼭 구분하세요. 유스텔은 수련시설, 호스텔은 숙박시설, 오피스텔은 뭐다? 일반 업무시설이다. 세 가지 꼭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75번. 이것은 222쪽부터 224쪽까지인데, 건축물명상, 건축물의 면적 산정, 높이 산정, 층수 산정이다. 바로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4번이, 3번이 틀렸다 이건데요. 이 노대의 바닥. 건축물로 외벽에 돌출되어 만들어놓고 있는 노대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 면적이 바닥 면적이 다 산입된 거 아니죠? 전체 면적에서 이걸 뺀 나머지만 바닥 면적이 산입되는데 뭘 빼느냐? 그 노대가 접하고 있는 외벽의 길이 중 가장 긴 길에 1.5m를 고반값을 뺀 면적만 바닥 면적이 산입하죠. 그래서 1.7이 틀린 것이죠. 1.5. 1.5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1번 중요하지만 읽어보시고 산입하지 않는다. 이 층수 계산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하층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뭐 기본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로 층수가 명확하지 않으면 높이를 재가지고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하는가? 4미터. 건축물을 각 부분에서 층수를 달리하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로 층수 본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4번, 1번, 2번 맞고 3번 틀렸고 4번. 윗면에서 윗면 그 말했다 체크. 윗면 윗면 아랫면 하면 틀리고 그 다음에 5번 벽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 바닥 면적은 그 지붕 끝부분부터 몇 미터로 후퇴해서 그걸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부분에서 산양가 1미터 이렇게. 76번 이것은 221쪽부터 222쪽에 있는 건데 건축법상 1000조부터짜리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 용적률 얼마냐. 이 용적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바로 용적률이 대지 면적을 분모에다 넣고 분자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을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곱하기 100%를 하는데 이때 이 건축물의 용적률 계산함에 있어서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에는 원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을 말하지만 용적률 산지시 연면적에는 그런 것 중에서 이것이 있다면 이것이 해야죠? 약속 뭐라고 그래요? 지주 PP 아시죠? 지하층 면적 다 제한다. 지상 부속 용도의 주차 면적 제한다. 핀 안전구역 대피망 면적 제한다. 이렇게. 이때 이제 이걸 물어봤으니까 바로 갖다 대입하면 되죠? 거기 대지 면적이 1000이고, 1000. 그리고 자, 이 용종을 산용 연면적에는 뺄 건 빼버려야죠. 하나의 건축물이 지금 지하 1계층 지상 50층 구성됐고 지붕 평지붕이고 지하층 포함하여 각층 바닥면적 800이다. 800. 그런데 지하 1층은 주차는 지하층 빼버려야 되죠. 뺄 거 하나 있네. 지하층. 그리고 이제 지상 5계층은 다 주택이네. 그러면 지상에 있는 주택만 그 바닥면적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5 곱하기 800 하면 이 용종을 산용용 연면적은 얼마로 계산하냐. 58은 40. 4천 이렇게. 그러면 4천을 천으로 하면 4천을 천으로 하면 4가 되죠. 4에다가 100% 곱하면 400%가 되죠. 그래서 답은 400%. 자, 77번 건축법령상 시장문수가 건축화를 하갈 때 미리 도사님한테 가서 사전승인을 받을 게 있죠. 아닌 거 이렇게 돼 있네요. 다만 그 공장 창고 지방건축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된다. 초건축물은 설령 건축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도 사전승인 받아야 됩니다. 자,
보호사한테 사전 승인받을 것은 우리약제 191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복사해서 머리에서 여기서 떠오르도록 해야 돼요. 도우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을 대상. 도우사님이 계신다. 도우사는 허가권자 절대 아니다. 건축법상. 도우사는 여기 도산하에 시에서 군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간다. 건축가 아시죠? 이때 시에서는 시장만 허가권자입니다. 군에서는 군수만 허가권자죠. 이렇게. 지네대 허가를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알려주고자 할 때 도사한테 미리 승인을 받을 게 있다. 허가 되죠. 그걸 사전 승인이라고 하죠. 네? 이때 도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을 대상은 대형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정도 대상. 그리고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10만 정도 이상 증축권이다. 그럴 때 이런 건을 허가성 받았다. 그러면 이네들은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돼. 이렇게. 그렇죠? 다만 이런 대행이라도 용도가 창고 공장이면 사전 승인 대상이니까 승인받으러 갈 필요 없다.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런 건은 바로 사전 승인받으러 가는데 이런 건이 아니라도 도의사님이 여기다 딱 지정공간에서 야 나한테 너네 승인받으러 와야 된다라고 지정 공간 장소에서 그때 지정 공고할 때 어떤 목적 가지고 지정 공고에 있는에 따라서 사전 승인 대상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이때 도사님이 주거 환경을 보호하겠다. 주택가 근처에 학교 근처를 교육 환경을 보호하겠다. 이런 것들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지정 공간 장소가 있으면 이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 두 가지 있거든. 유숙이. 위락서 숙박서. 이것만 승인받으러 가면 돼요. 근데 이 도사님이 산 좋고 물 좋은 근처에 있다가 자연환경을 보호하자, 수지를 보호하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 공개했다면 이때는 바로 규모가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 1,000종미터 이상인 거, 1,000종미터 이상인 거. 그러니까 여기 봐봐. 규모가 2층이고 규모가 1,000종부터 미만인 것은 승인받아 갈 필요 없어. 알겠죠? 이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유숙이거나 유락서 숙박설 그리고 뭐라고 암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해봐 이제. 그렇죠. 011. 그래 유숙이 휴대폰을 보니까 011로 시작해. 010이 아니라 011. 그래서 유숙 011 이렇게 암기라고 했죠. 이걸 못 되면 어떻게 이걸 바치겠습니까? 바칠 수가 없겠네 내 생각으로. 애와야 되죠. 달달달 애우고 이해하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사전 승인 받아야 할 대상. 2번도 맞아. 4번도 맞아. 5번도 맞는데 3번만 틀렸어요. 왜냐?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포함해 도시사 지정 공간구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000m 이상이나 3층 이상이 2종 근생 업무시설 틀렸죠? 제2종 근생에다 줄 것이고 밑에다 제2종 근린생활설 중 일반 옵션만 그 다음에 업무시설에 따라 줄 것이고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만 업무시설 중에서도 일반 업무시설만 승인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011 그랬잖아요. 011 1이 일반 업무시설 또 1은 일반 업무시설 1이란 말 중요해요. 업무설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공공 업무설하고 일반 업무설 두 가지 있으니까 그냥 업무설만 틀려요. 잘 봐주시고 나머지 맞습니다. 78번. 이왕이 나왔으니까 보세요. 이 시장 문수가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렇게 사전 승인 대상권에 허가 신청이 접수돼서 이렇게 승인 신청을 하면은 승인권자의 도의사는 며칠이면 승인을 결승 알려줍니까? 원칙 50일. 부대한 사실 있으면 며칠 연장 통보됩니까? 30일.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밑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78번 봅니다. 78번이야. 이것은 요약집 213페이지하고 215페이지가 있는 사항인데요. 건축법령상 건축분쟁 전문의 설명도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몇 번이 틀렸나요? 3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요약집 213페이지부터 쫙 파놔야 돼요. 이 건 1번에서 체크합시다. 1번부터. 이 건축 분쟁 전문에는 지금 어디에만 두고 있는가? 국토교통부만 있다. 과거에는 시도 시군청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버렸어.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시도 시군에 있다. 그럼 틀리겠어. 이 국토교통부에 있는 건축 분쟁 전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소관상이 어떤 것만 처리하냐? 우리 요약집 6가지는 좀 봐두시라고 그랬죠?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건축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과 건축 관계자,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 관계 전문 기술자, 인근 주민 간의 분쟁, 6가지는 따닥 해라고 그랬죠? 생각날 거예요. 거기에서 키포인트, 허가권자가 붙은 것은 여기서 처리한 거 아니다. 허가권자 뭐 허가 신청가 붙었다 분쟁했을 때 그건 행정 심판하든 행정 소송하든 거기서 붙어가지고 싸워야 되지 여기서는 처리한 거 아니다. 6가지 암기. 그다음에 이제 이 사건 당사자가 바로 좋게 합의하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일이 합의가 안 됐어. 그때 일방 당사자 여기 이혼했다 신청 내고 하면 조정 신청 합의로 갔다 신청되면 재정 신한다 이렇게 용어를 구분하시고 조정 신청이 들어가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해 준데 조정위원회 의원은 3명 재정신청이 되면 재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해 준데 재정위원회 의원은 5명으로 구성된다. 이때 처리기간은 조정신청은 60인에 처리해 주고 재정신청 그것서 꽃백인 120인에 처리를 해 줘라. 그래서 3번 틀린 것입니다. 120일이 아니라 60일. 60일 아니라 120일. 수치가 바뀌었어요. 조정이 재정보다 항상 수가 적어. 재정의 수가 커. 이렇게 좀 구분하십시오. 조정신청 사건 당사 1인상 갖다 내는 거. 재정신청은 사건 당사의 합의로 내는 거. 그리고 조정위원회 의원은 3명 의원으로 구성. 재정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 조정위원회에서 처리는 60인의 절차 완료. 재정위원회에서 처리는 120인의 절차 완료. 이렇게 숫자를 좀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사건 당사자의 건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그 조정서 정본을 그네들한테 제시하면 그네들 15년에 오케노로 해서 끝내야 된대. 이때 만약 그 조정안을 받아들여서 기명날이라면 법적으로 다 절차는 끝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냐? 조정서와 통일하는 합의가 성립되고 간지됩니다. 그래서 5번 맞습니다. 당사자 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이라면 당사자 간에 그 다음에가 중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 합의가 성립된 거 본다. 그거 뭐하고 어쩐다고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 합의. 근데 시험에 나와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거 본다. 틀린 소리예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 합의가 성립된 거 본다. 이렇게 끝나대요. 그 다음에 4번. 이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전문기관에게 돈 주고 의뢰합니다. 감정, 진단, 시험을 말이죠. 그때 들어가는 그 비용은 누가 내느냐? 사건 당사자 돼야 돼요. 낼 때게 서로 합의합니다. 둘이가 만나서 붙었던 친구들이. 근데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나겠죠. 네가 얼마 내라? 내가 얼마? 이렇게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둘이 붙었으니까 온전하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면 위원회에서 정한 비율대로 내면 된다. 이렇게 구분해 두십시오. 근데 시험이 나왔습니다. 이 감정진단 시험에 드는 비용은 사건 당사자가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해야 된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그거 아니라고요. 합의로 하고 안 되면 위원회에서 정해주지 절반씩 내라 이런 거 없습니다. 자, 79번 봅니다. 이것은 농지법상 내용인데요. 틀린 거. 자, 너무 쉬우니까 바로 일단 1번은 맞죠? 주말첩 농농을 하려는 자는 이 주말첩 농이 중요하니까 주말첩 농농 하면 잘 아셔야 돼요. 주말첩 농을 하려는 자는 엄마, 아빠, 딸, 아들 같은 세대이면 총 합산 면적 얼마까지만 소유하는 자냐? 1천 점토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게 총면적이지 각각이 아니다. 세대는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지 각각이 아니다. 이거 아시고 그러면 주말첩 농농을 하려고 여러분께서 농지를 취득하려 한다. 라고 할 때 농지증을
발급을 요합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요하지 않습니까? 오, 맞았어. 그렇죠. 농업 경영서는 낼 필요 없고 농지증 발급받아서 등기할 때 제출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농지증 발급시한다면 시 누구한테 발급시하냐? 농지 소지관을 누구한테 발급신청할까요? 발급권자한테 가는데 발급권자 누군가요? 그렇죠. 시군면장이죠. 시장, 구청장, 읍장입니다. 군수 절대 아니다. 그러면 이네들한테 우리가 주말 청농을 하고자 농지증 발급시하면 며칠 후에 발급을 개천사 알려줄까요? 잘 나가다가 하나만 맞춰서 좋았는데 이틀, 이때는 이틀, 며칠? 2일, 알겠죠? 아까 이제 농업인이, 농업법인이 농업경을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증 발급시하면 그때는 4일, 이때는 농업경영서 안 들어갔으니까 2일, 이렇게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자, 아무튼 좋았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좀 잘 봐주세요. 이 농업보호계획서요. 농업보호계획서는요, 부지 1천 용도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농지 밀어가지고 1천 용도 미만이 약 300피 미만이 300피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어요. 없다가 틀렸습니다. 이거 하나 받으세요. 농업보호계획서는 1천 용도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이것은 요약제법에서 기본세만 있어요. 그래서 좀 봐두시라고 제가 강조하려고 넣어놨거든요. 지문 요약제법 기본세 있어요. 이거 좀 생각해. 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이에요. 뭐라고? 보호구역 단독주택 농민이 아닌 우리들도 1천 용도 미만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어요. 3번 이것은 271페이지인데 위탁경영이다 포인트 잡아요. 위탁경영 원래 금지됩니다. 농지수요가 농사지어야 돼요. 그러나 농작업의 전부 일부를 타인에게 보수를 걸 약정하고 맡기는 것이 위탁경영인데 이건 원칙 금지됩니다. 그러나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허용되죠. 허용된 사유는 꼭 알아시대. 여기 하나 나와있죠.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다. 그러면 위탁경영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국외 여행해야 됩니다. 1개월 안 되고 3개월 이상. 그리고 질병 치료차 3개월 이상 또 치료를 한다. 그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군대로 끌려가는 징집, 소집당했다. 그때도 가능하고. 선거에 임해서 공직에 취임했다. 그때도 되고. 취약차. 그때도 되고. 그 다음에 제재가지고 교도소, 구치소, 보호 가면서 수용 중이다. 그때도 되고. 농업법인이 청산 중에 있다. 그래도 된다.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4번에서 다룰 것은 농업진흥적은 275페이지 있는데요. 이 농업진흥적은 관심을 받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들은 작게 보이셔야 돼요. 누가 지정권이냐? 시도사. 맞죠? 맞았어. 그래서 지정은 시도사인데 누구한테 승인받고 지정하느냐? 농림축산식품 장관. 지정할 때 어디다 지정하느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할 때 지정한다. 알죠? 근데 녹지역 중 어디에 녹지역은 지정할 수 없을까? 특별시 녹지역. 거기 써놔요. 275페이지 좀 파셔라고. 275페이지 파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 이 짐을 하나 갖고 딸랑 해봐야 의미 없어. 275페이지를 파라고 이 짐을 구성한 것이거든. 275. 지정권자, 시도사, 지정에 따른 승관은 농림축산식품장관과 지정 가능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다만 특별 녹지역은 지정 못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정할 때는 두 가지로 구분 지정할 수 있어. 농업 진흥계획과 농업 보호구로 구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농업 진흥 지역은 농업 보호구역과 농업 진흥구로 구분 지정할 때에 농업 보호구역은 어디다 정하느냐? 농업 진흥구 용수확보 수질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정한 것이고 농업 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서 농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 정한다. 이런 것들이 거기 써졌죠. 275페이지, 276페이지 있죠? 이것 좀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 소유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사에게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를 받았던 한국농어촌사에서는 만약 산다면 감정평가한 가격을 주는 사들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죠? 너무 많이 해도 머리 아프다고 하니까 조금만 하겠어요. 미안해. 얼른 또 5번 질문을 갑시다. 대리경작. 대리경작은 자 대리경작에서 알아들 것은
이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인 대신에 시장 수구청장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농사짓게 보낸 것이 대리경작제인데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해졌으면 3년으로 정한 것을 한다. 그때 대리경작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대리경작 들어와서 농사짓는 친구가 대리경작을 했다면 수확량의 몇 퍼센트를 토지상으로 농지 소유자 임차인한테 줘야 되냐 10%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직업식은 수학일부터 이익원에 갖다 줘야 된다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0번 봅시다. 80번은 요약집 277쪽부터 278쪽에 있는 농지 임대차인데 틀린 거. 자, 이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 규정은 우리 개인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할 때 적용하자는 겁니다. 국가 농지, 지자체 농지 이것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자격 농지를 농약이 정하는 임의작동 함처 임의작을 위하여 임대차를 허용합니다. 그때는 몇 개월 내에 번수만 임대차하고 다시 해소하느냐? 8개월. 이런 경우를 제하고는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게 했다면 3년 약정을 간주해버립니다. 맞습니다. 2번 임차인에다 포인트 잡고 농지법에 위반 내약서 누구에게 불리하게 해놓은 것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느냐? 임차인. 3번 만약 임대차를 한다면 서명계약이냐 구도계약 원칙이냐? 서명계약 원칙이다. 맞고. 4번 임대농지 양수는 임대인 취지를 고스란히 승계한 걸 간주해버립니다. 맞습니다. 5번이 중요한데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마지막에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중요해. 등기가 없는 것에도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게 중요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임차인이 농지 소유관을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가서 우리는 농지 임대차를 맺었습니다라고 뭘 받아야 돼?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확인 대장했다 그네들이 기록을 해줍니다. 기록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임차인이 농지를 넘겨받아요. 오늘 넘겨받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부터 제 3자에게 효력이 발생. 그래서 그날부터가 틀렸어요. 그 다음 그래야 돼요. 그 다음 그 말 다음이 빠졌어.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뭐가 빠졌다고요? 그 다음 날. 그래서 거기 군수도 지워버려요. 군수도 지워버리고 읍장면을 출장해. 읍장면장 군수 지우고 읍장면장 우리 요약집 277페이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틀렸어요. 누구한테 가서 확인되자마자냐?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가서 확인받고 해당 논의를 인도받았다면 그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됐나요? 네, 이것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